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영아가 이선희입니다. 여기 지금 총리에 제가 객원으로 들어와서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감사해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오병이어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서 주로 좋아하시고 여기 물고기가 이제 보이는 이것 때문에 소박한 밥상처럼 물고기 몇 마리 있고 과일 있는 이런 정물화예요. 단순한 기법이고 제가 이제 초창기에 즉흥적으로 거의 밤새서 즉흥적으로 그렸던 그런 작품인데 제가 남미 미술에 좀 심취하고 많이 감상하다 보니까 그런 화풍에 라인이 들어있고 선명하고 그리고 약간 좀 이국적인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돼서 거의 즉흥적으로 그려서 사실은 작품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막 열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되는 건데 지금 14F고요. 이거는 캠퍼스에 아크릴로 밤새서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보수를 했어요. 선생님, 여기 네. 타치가 좀 특이하게 예. 그 금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 재료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아크릴로 하는데 이거 밑작업할 때 모델링 페이스트로 나이프 이용해서 터치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펄들어간 색깔을 굉장히 좋아해서 색칠을 하고 나서 이제 물고기가 비늘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펄 작업을 나중에 다시 또 한 거예요. 네, 선생님 이쪽 작품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있던 공모전, 작은 그림 공모전에 출품했던 작품인데요. 여기 둘이 같이 쌍이고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주제가 달팽이에요. 제 자신은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제 성격을 그냥 대변할 수 있는 거 아주 아주 느리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가고 멈추지 않는 그 자신을 제 자신을 표현한 거고 등에 짐을 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모습 보는 것처럼 꽃길을 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편안하다 이런 표현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하고 또 편안한 삶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우리 딸이 5살, 6살 때 낙서하듯이 이렇게 그렸던 그 그림을 보고 너무 재밌고 또 예쁘고 해서 그 낙서했던 그 그림을 보고 제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친구, 이 우리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모습인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나눴던 게 재미있어서 그곳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네, 선생님, 이 작품의 크기는 아주 규모가 큰데 몇 호 정도? 네, 이거는 34F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캠퍼스에다가 아크릴로 했는데 저희가 저희 한국적인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복을 이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라인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제 한복을 직접 대놓고 똑같이 재단을 해서 그래서 뒤에는 한지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공단천을 이용해서 이제 한복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아크릴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네. 부분은 공단천이고 네, 공단천 위에다가 제가 또 다시 아크릴로 또 이제 부분적으로 네.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달팽이가 항상 나와있고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제 달팽이고 이제 가을 이게 주제가 가을인데요. 다섯 마리?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있는 이제 저희 가족이 다섯이거든요. 예. 또 제 가족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 여기에는 제 작은 요것도 이제 달팽이인데 이 동그란 달팽이는 애플 스네일이라는 물속에 사는 달팽이에요. 아이들은 잘 알 수 있는데 스폰지밥이라는 유명한 만화에 나오는 그런 달팽이, 물속에 들어있는 달팽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길러봤었는데 이게 빨가면서 정말 사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팽이 기르면서 물속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는데 작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제가 아이들하고 기르면서 그 기뻤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속에서만 사는 그 모습을 같이 표현한 거예요. 오늘 선생님 작품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